비정규직 근로자가 6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경력이나 업종 등 조건이 같아도 임금 차이가 10% 이상 나고 휴가나 상여금 등을 받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54.9%가 여성으로 남성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3명 중 1명은 4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갈 길이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도 높지만은요, 우리나라 노동자 임금을 살펴보면은 여성이 10명 중에 4명은요,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력 단절을 경험한 후에 또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된 이전보다 못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하는데,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실제 여성의 경우 30대 후반부터 임금이 낮아지는 경험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울한 현실이 저의 가슴을 좀 더 안타깝게 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신 분, 조재현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이제 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일자리도 이제 많이 증가를 했던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이나 이러한 이제 단순 노무직 쪽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적으로 노동의 질이 좀 하향되는 이런 추이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유럽의 경우에도 약 70% 정도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간접 차별을 없앴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 없는 사회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위한 직업의 세계로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싱 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요, 고객에게 감동을 선물하는 직업이죠. 고객 상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고객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취업 정보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또 고객 상담원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들어보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아이들 표현을 조금만 빌리자면요. 네. 정말 감정노동의 끝판왕.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네. 가장 많은 직업 바로 고객 상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정규직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제대로 된 직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주변 편견 때문에 이직률도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전문직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여성에게 유리한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좀 손쉽게 찾는 직업, 그리고 경력이 특히 이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직업도 바로 이 고객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지 그녀의 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객 상담원에 대한 그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 네. 고객 상담원 정말 저도 전화를 걸어보면은요, 혹은 뭐 고객센터 이런 데 연결해보면 여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성들도 그렇죠. 간혹이지만 예, 예. 여성들의 비중이 꽤 높은 것 같은데 여성들이 이 고객 상담원을 선택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네. 거죠. 결국은 학력이라든지
그다음 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고 특별한 네. 뭐 자격증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네. 그다음 스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낫다라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제 경력 단절이나 그 전이나 그다음 후에도 많이 선호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된 거고요. 네. 우리가 처음에 제일 먼저 알게 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1, 2, 4 안내원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네 번째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과의 이제 대면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비즈니스라든지 어떤 직종이라든지 일을 할 때는 관련 부서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얼굴을 보면서 대면을 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고객 상담원 같은 경우는 유선 전화상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외모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제 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가장 크게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의 이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 또 재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선호 직업 쪽으로도 이제 많이 발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객 상담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재택근무나 뭐 아르바이트 네. 많은 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고객 상담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고객 상담이다 라고 하면 인바운드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즉 쉽게 말하면 네. 고객이 유선상으로 전화가 왔을 때 대응하는 그런 서비스 네네. 측면에서 우리가 네네. 고객 상담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뭐 그 중에서도 텔러마케터라고 네, 그렇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보면 아웃바운드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서비스라든지 제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요거를 고객들한테 알리고 유도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재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네. 같은 경우도 실적 중심으로만 가져간다면 네. 충분히 가능한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측면에서도 재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객 상담이라는 게 뭐 한 명, 두 명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간적인 이제 여유가 부족하다든지 네. 그다음에 유지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재택이라든지 아르바이트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유형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뭐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잠깐씩 아르바이트로 할 수도 있다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우리 주부들이나 경력 때문에 좀 망설였던 그런 여성들이 굉장히 쉽게 선호하고 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고객 상담원의 경우 기업 콜센터에 정규직으로 소속이 된 경우도 물론 있지만 외부 업체 혹은 기관을 통해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 어제 했었죠. 이 두 가지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채용 방식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뭐냐면 네. 이제 채용을 이제 우리가 채용이라는 것은 구인에서 이제 구직자들을 이제 채용하는 면접을 보고 서류 전형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고용 관계까지 이제 도장을 찍는 형태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기업 콜센터의 경우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죠. 네. 즉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아 콜센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따라서 채용 방식도 이제 약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부에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속감, 그다음 네. 책임감, 그다음에 신뢰 측면에서 굉장히 효능감이라든지 소속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형태예요. 근데 같은 회사 내에서 직원이라고 뽑았지만 콜센터는 또 다른 데 있다. 라고 한다면 네네. 이게 대해서는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에서라든지 그다음에 관심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도 약간 소홀해지는 네.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 측면에서의 콜센터다. 네. 라고 한다면 이건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채용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 자체를 우리의 이제 뭐 목표라든지 그다음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알려주고 이 파견업체라든지 이제 아웃소싱에서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를 지표를 관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비용까지 우리가 측정을 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채용이라는 게 본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규정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임원 면접일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직원들 간에 어찌 보면 이런 말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서류상에서 우리가 흔히 나타나는 각과 을이라는 이런 관계로서의 네. 잘못된 인식과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네. 우리가 꼭 굳이 파견이냐 아니면 직접적인 채용이냐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약간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뭐 고객센터나 콜센터 워낙 뭐 텔레마케팅 관련 업체가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대기업이 아니라면은 어떤 걸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이제 이 우리가 고객 상담원이라는 분야는 너무 다양하게 저희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1, 2, 4 아까 전화 통화에 관련된 네. 부분,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은행.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금융 쪽, 그다음에 네. 교육 쪽,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통신사, 네. 그죠?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보게 되면 저희 채용 사이트 같은 경우 네. 구인구직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 사이트에서도 고객 상담원과 아웃바운드라든지 이런 셀즈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면 네. 첫 번째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대응하는데 좀 순조롭지 못하는 그렇죠. 이러한 형태를 보일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턴오버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는 곳은 약간 자제하시는 게 좋다. 사람이 자주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니까 이직률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나가는 그 환경이 안 돼서 근로자가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실적이 안 된다든지 근무 태만이 안 돼가지고 네. 내보내는 형태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턴오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성을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콜센터에 대한 위치라든지 운영 방식 네.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 조건. 그렇죠. 즉 쉽게 말하면 네. 대부분이 이제 기본급에다가 인센티브제가 나가는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바운드 형태면 텔레세일즈 쪽은 이제 거의 인센티브제로 가지만 순수 이제 고객 상담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대응이 안 됐을 때 기본급을 또 제하고 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대기업이 네. 아닌 상태에서는 네. 이런 근로계약 조건이라든지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꼼꼼하게 네.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될게 한두 개가 많은데요. 근데 네. 물론 당연히 직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도전을 해봐야 할 텐데 그러면요 취업 전략도 한번 살펴보죠. 고객 상담원 취업을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전략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제가 주의할 부분부터 좀 말씀을 네. 좀 드리면요. 이 사이트 보통 이제 채용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소득 보장이라는 이제 문구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쪽 많아요. 분야에도. 근데 실제로 그게 네. 이제 혹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시잖아요. 알죠. 그게 대해서 네. 농락을 당하시면 안 되시고 네.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써 있으면은 한번 해요. 마음이요. 아니 전화해봐요. 해보고 싶어. 근데 실제로 그 문구가 네. 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네.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는 그 관련해서 눈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혹하게 되는 호감 효과를 계속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을 계속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단전이 네. 또 급전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그렇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이제 첫 번째가 전략으로 보게 된다면 외모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외모라고 해서 뭐 이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네. 크레오우먼처럼 네. 실제로 대면을 보지 않지만 유선상으로 하지만 몸의 자세, 즉 옷차림에서부터 말씨도 틀리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 목소리만 좀 좋으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안 보더라도 네. 복장에 따라서 네. 정말 목소리도 틀리시고 예, 예. 고객을 대하는 자세도 틀리지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네.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력서와 이제 자소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네. 하나인데 학력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처음 하시려고 하는 이제 신입분 같은 경우는 무작정 그냥 하기보다는 일단 자격증이라든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하시고 네. CS 관련된 고객 상담에 관련된 교육도 좀 이수하시고 이력서를 조금 네. 상품화시켜서 자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경력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했던 경험이 있다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사례 중심으로 네. 자소서를 좀 작성하시게 되면 면접 볼 때도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취업에 있어서 면접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고객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면접이 얼굴이 딱히 이렇게 필요 없다 하지만 뭐 바른 자세와 누워있다 전화 맞아요. 받는 거하고 피곤하죠. 엎어있다가 전화 받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이제 꼭 면접을 보겠다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면접의 전략은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뭐 대부분적으로 다른 면접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또 다른 실질적인 실전에서 써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약간 포인트를 좀 드리게 되면, 팁을 드리게 되면,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하고는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번 숙달이 되다 보면 그 말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 면접 때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이요. 면접을 볼때 어떤 걸 잘했습니까? 뭘 잘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기 강점하고 이야기를 할때 대부분 저는 경청의 기술이, 저는 경청을 정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불만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다 듣고 호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이 방식의 이제 문제 해결 형태의 면접 방법을,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도중에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툭툭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 그 고객님 저 알고 있고요. 그 알고 있고요. 라고 이제 어머, 하는 경우가 많기 그럼 기분 때문에. 좀 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싸움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네. 충분히 경청 기술을 이제 면접 때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청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듣고만 있으면, 여보세요? 맞아요, 고객이 맞아요. 듣고 오히려 있나, 반문을 아니면 할수 있는 수학이 내려놨나. 제 얘기 지금 듣고 계신 네. 건가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호응을 해주면서 반드시 그에 그렇죠.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시원하게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좀 똑부러지게 네. 제시를 하고, 이제 추후에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이전에 했던 혹시 녹취 기록이라든지 자기가 했던 녹음을 해놓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직접 들려줌으로써 네. 자기의 확실한 어필. 왜냐면 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와 또 유선상에서 말하는 목소리, 그 다르죠? 다음 고객이 네. 받아들이는 느낌 네네. 틀리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쨌든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이쁘시지만 아, 맞아요? 저는 약간 전화상으로 보면 네. 저는 약간 좀 딱딱하다, 좀 싸늘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듣게 돼요, 저도 그 저도. 소리 많이 듣는데. 그래서 실제로 면접 볼 때랑 틀리니까 네. 이러한 사례들도 좀 준비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객 상담원을 꿈꾸는 그녀들의 고민 사연을 통해서 솔루션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 도착해 있죠? 네, 그녀의 연구소 첫 번째 도착한 사연입니다. 일단 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볼게요. 고객 상담원 취업을 준비 중인 30대 후반의 주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취업을 꿈꾸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살펴보니 홈쇼핑이나 금융기관의 텔레마케팅 구인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자격 조건에는 대부분 PC 사용 가능자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저는 인터넷 검색 정도밖에 할줄 모르는 컴맹입니다. 고객센터나 콜센터에서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뤄야 하는 건가요? 혹시 취업 시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사연은 30대 후반 주부의 고민입니다. 박사님, 먼저 이분 네. 상황 분석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개요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30대 후반 주부님이시고요. 저는 굉장히 좀 젊으신 주부님이다라고 네네. 판단할 수 있고요. 일단 고객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로서의 경험은 없으신 걸로 판단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상담 내용 중에 보면 PC 검색 정도 수준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어디에든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데,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고 이력서에 작성할 때도
정말 PC 검색의 수준을 명확하게 좀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스킬 레벨인지가 정말 저도 궁금한 형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초보 수준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본 결과 30대 후반이지만 굉장히 젊으신 또 네. 층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PC 사용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데 정말 면접 볼 때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연의 주인공 이야기 했듯이 취업 사이트를 보면 정말 아주 뭐 다양한 텔레마케팅 관련 구인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많나요? 어느 정도 많아요?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이제 해봤는데 2016년도 이제 11월 22일자 형태로 해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QA 그 다음 품질관리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자코리아에서는 나온 게, 1460건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네. 취업 포털 사이트 이제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8823건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크넷. 새 네.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국내만 이제 다 했을 때 이 국내라는 것은 이제 워크넷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사이트와의 연계도 같이 해서 네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36,553개 정도의 건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만 9,976건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 단위로 해서 약 일주일 정도로 소요 기간으로 봤을 때 만 건 정도가 계속 이제 올라져 와 있고요. 이 말은 구인 기업에서도 그만한 비용을 내고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한 1.5에서 2배수 정도 간다면 구직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채용 사이트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뭐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공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민간 사이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사이트인 경우, 이제 오크넷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부터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상단에 유료로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것은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람을 우선 채용을 네.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야는 대부분 다른 분야보다 네. 굉장히 첫 페이지에 많이 노출이 되는 분야가 바로 고객 상담 쪽과 텔레마케팅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갈 데가 없다. 라는 쪽 분야는 이 고객 상담 쪽이라든지 텔레마케팅 쪽은 무궁무진하게 너무 많다. 네. 거기서 고르는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합리화시켜주고 네. 그에 대해서 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은 서비스로 거듭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채용을 하는 곳이 많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분의 이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지금 네. 사례자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컴퓨터 실력에 자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 상담원에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한가요?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고객 상담이라든지 텔레마케팅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PC 안경을 거의 만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네. 한 8대 2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업 내부에서 제공해주는, 솔루션. 영업망, 이제 보통 CRM이라든지 이런 망을 가지고 이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네. 대해서 익숙해질 건데 문제는 그것만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직을 하든지 더 좋은 곳으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인다면 오히려 도태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매뉴얼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에 대한 교육도 이해도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네. 요즘은 생각보다 전화 걸려오면 그 전화에 맞게끔 모든 그 상담원의 이제 이력과 또 다른 상담원이 했던 이력, 그 다음에 그 고객에 관련된 이력들을 전부 다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이해도를 너무 모르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맞춰서 좀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떤 분야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PC만 가지고 고객들이 또는 이 제품만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PC 안경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네. 또 앱, 무형자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면 정말 교육은 받았지만 다른 용어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PC에 관련된 부분 뿐만 아니라 모바일, 그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앱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기들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좀 충분한 교육을 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고객 상담원이 되려면 어떤 뭐 필요한 조건들이 있냐. 네. 네. 아주 뭐 PC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그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마케팅 부분에 좀 공부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간간히 해주셨는데 조건이 아예 없을 순 없네요. 아 그렇죠. P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시스템 네.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먼저 다시 짚어드리고 네. 싶고요. 네. 일단은 취업 분야는 이제 너무 다양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네. 고객 상담이라는 게 그대로 그냥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많이 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 금융 쪽, 그다음 채권, 투신사. 이런 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보 지식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던 홈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머스 쪽,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쪽, 이쪽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고객에 대한 제품이 아니라 또는 상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 가이드라든지, 환불, 네. 결제, 취소, 그에 대해서 고객 정보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그 다음 교육, 출판 이런 모든 분야의 형태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건이 있다? 그럼 그 조건에 내가 선택하는 조건에 맞게끔 선지식을 네. 습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사업 모델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객 상담원이라고 그냥 매뉴얼에 맞게끔 스크립트에 맞게끔 읽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나리오에 맞게끔 고객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기술 이해도가 떨어지면 정말로 나중에 향후에 1년, 2년 후에 그냥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그냥 스크립트대로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되죠. 네. 어찌 보면 인간이지만 로봇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단순 노무직으로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은 좀 경각심을 갖고 네. 좀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고객 상담원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를 위한 솔루션 공개해 주시죠. 일단 PC 사용에 관련해서는 그 시나 또는 그 뭐 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교육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뭐 PC 교육, 인터넷 활용, 모바일,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기기에 대한 SNS 등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 즉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오류지 않을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오크넷은 물론이고요. 민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채용 공고를 항상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보름 정도 가지고 한 두세 군데의 업종별로 프린트를 하시고 그게 관련해서 뭐 요건사항이라든지 우대사항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야 되는 필수사항들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시면 내가 인바운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아웃바운드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게 훨씬 더 맞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위에 네. 선경험을 하셨던 분들의 추천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공고 분석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네.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고민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객 상담원에 대해 고민하는 30대 취업준비생.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고 목소리도 좋은 편이라 고객 상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성격이 친절한 편이긴 하지만 내성적이어서 고객 상담원 일을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고객 상담원의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영업에는 크게 자신이 없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진상 고객들도 많고 감정 노동이 심하다고 하는데 일을 오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저처럼 내성적인 성격도 고객 상담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고민 사연은 취업을 준비 중인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박사님 먼저 상황 분석부터 해보죠. 예, 지금 이제 30대 취업 준비생 여성분이시고요. 일단은 이제 경청을 좋아한다 라고 네. 이제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목소리도 깨꼬리 같다 라는 약수라고 말하시고 있네요. 그리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등에 관련해서 이 용어를 좀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대충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네.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단지 이제 성격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라는 것을 구분을 짓지 말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로 봤을 때 어떤 성격은 인바운드, 어떤 성격은 뭐 아웃바운드. 솔직히 그거와 저는 실제로 보고 그다음에 관리를 해본 결과 큰 상관성은 보기에는 있어도 실제로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고객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좋은 목소리, 친절한 성격 다 좋겠죠. 네. 근데 내성적인 성격도 일할 때 괜찮을지 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고객 상담원으로 취업할 때 뭐 어떤 성격 이 유리할까요? 네네. 마음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지금 계속 이제 감정 노동자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또는 저희 부서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뽑을 때도 성격이 외향적이다. 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막상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해보면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이죠. 네. 그리고 뭐 쉬는 소리를 듣더라도 또 훌훌 터쳐버리고 네. 그죠? 이런데 어찌 보면 단기간에 실적을 내기에는 좋은데 이게 이제 장기전으로 갈수록 자기의 이런 성격들이 이제 나오기 표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클레임에 관련해서 쉽게 말해가지고 대응을 해버린다든지 또 같이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다든지 이제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네.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성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성적이면 흔히 말하는 이제 인바운드 쪽으로 이제 콜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인데 물론 좋죠. 차분하고 또 경청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반면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히려 자기의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가 약해져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화병.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외쪽으로 그러니까 직장 동료 외에 가족이나 네네. 자기 부분에서 친구 이런 쪽에 이제 사회생활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많이 토로함으로써 스스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악화되는 형태들을 좀 많이 지켜봤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하고 약간의 너무 일치를 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성격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도 바뀌는 부분도 있어요. 있죠. 네. 저도 원래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이 진짜로요. 근데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네, 네, 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고객 상담원 업무. 아니 실제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니 그렇다니까요. 저도 반대인가 예.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발한 스타일인데 네. 여기 오면 내성적이고 이제 약간 말수가 줄어들죠. 똑같아가지고 여기서 한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럴 수도 있죠. 성격이 서로 좀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죠. 일하기에 참 좋아요. 아니 또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어야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성격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어떤 건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쉽게 말하면 그냥 바운드 튀는 형태죠. 근데 이거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느냐 밖으로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거고 네. 흔히 네. 말하는 이제 텔러 마케터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에 따라서 아예 분야가 틀려져 버리는 네. 교육 자체도 바뀌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 인바운드는 그 A라는 기업이 있을 때 제품이 있을 것이고 네. 또는 서비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구매한 소비자가 네. 그 관련된 이용 가이드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호XX에 뭐 1호XX 이런 개념으로 전화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전화를 받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대부분 우리는 인바운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제품에 관련해서 홍보와 판매를 위한 세일즈 개념으로서의 어찌 보면 전화 판매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신 판매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아웃바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 수준 자체도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뭐 인사조직의 형태의 여러 가지 구성 조직 자체도 완전히 바뀌니까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냐에 따라서 이제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고객센터의 지위 상당히 높아졌어요. 맞아요. 예.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뭐 텔레마케터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진짜, 뭐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분들도 그럼요.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요. 전문적인 내용도 잘 알려주고요. 네네. 아주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신입 고객 상담원의 경우에도 업무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 그 교육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체계화됐고요. 제가 이제 교육했을 때도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네. 이 교육 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턴오버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교육 받는 기간 동안에도 뭐 급여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것도 많죠. 이탈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제 교육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객 대응 서비스에 관련된 매뉴얼이라든지 프로세스가 굉장히 체계화되었다. 네, 네. 그래서 교육받는 내용도 굉장히 고도화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들으면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아 예전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오히려 그분들한테 네. 대한 이제 미안함도 이제 생기게 됨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을 또 이해하려고 하는 네. 이제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클레임을 많이 받게 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모 프로라든지 방송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또 개그 소재도 있었는데 고객이 진상 고객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이분들이 전화 오면 이래받고 딴짓하고 있다가 아예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제 형태의 뭐 패러디한 형태도 있고 네네네. 또 굉장히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실제로 안 하고 고객님 이 더 이상 통화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관리 부서 팀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정중히 이야기하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녹화된 내용이라든지 그 행정에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면 관리팀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네. 클레임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막 매달려 있는 이런 교육 체계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고객 응대라든지 스크립트, 업무 관리, 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화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스킬, 사용하는 스킬도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교육의 대부분의 한 50% 정도도 이런 스킬을 익히는데 좀 투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객 응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언론 기사나 뭐 보도를 통해서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소위 진상 고객들. 유튜브에 많아요. 그죠? 네.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어쨌든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네. 웃으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각오를 좀 하고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오는 뭐 어느 직업에 들어가든 각오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말 그대로 누군가를 봤을 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신저 글이나 그래. 유선상으로 할 때는 오해 소지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가 앞에 보면 요즘 이제 노래도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뭔가를 마주보지 않을 때는 용기라는 게 항상 사람들은 맞아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공동심리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때 나도 스스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한때 진상고객이었을까. 나도 어떤 서비스를 봤을 때 내가 이걸 구매했는데 그쪽에 전했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든지 말투가 좀 이상해서 오해를 사서 당신 왜 뭐 기분 나쁘냐? 네네. 라고 혹시 또 반말을 한 적은 없느냐?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진상 고객? 나도 진상 고객이었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케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요즘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러한 이제 관리 대응,
방법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QA 관리사라고 품질 관리, 네. 통합 품질 관리사들이 이제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듣다가 이제 같이 녹취해 듣다가 이건 아니다 네네. 라고 한다면 뭐 슈퍼바이저 관리자급에서 도중에 메시지를 준다든지 해서 통화를 중단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대응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IT 기술들이 워낙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고객이 있다면 반드시 관리팀에 네.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업무에 다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담이긴 한데요. 네. 제 친구가 굉장히 경력이 많은 고객 상담원은 실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장급 정도 됐는데 네. 그 친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렇게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직업을 얻은 거예요. 근데 처리를 정말 잘해서 단기간에 승진이 됐어요. 그 처리를 잘했던 이유가 자기가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대처 방법이 너무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바로 대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 이동통신사였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이 상담원들한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정말 나 말고도 진상을 부리는 사람이 또 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서 그냥 제가 너무 모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혀 몰라요. 라고 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끊고 나서 좀 이따 메시지가 왔는데 고객님의 그 상냥하고 모한 목소리가 저 아침에 하루 일을 너무 해줬다고 그러면서 그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단체 톡인가 그랬더니 제 이름까지 넣어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잘난 척 좀 했네요. 제가 지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화 거는 사람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나는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 네. 먼저 그런 연락을 너무 기분 좋았었다고 네. 왠지 더 다음번에도 조심하게 되고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도 분명히 진상 부린 적 있긴 있을 거예요. 있죠. 네. 있죠.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그럼요. 있을 거예요. 예. 네. 이게 감정노동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예,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실 텐데 스트레스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해결이나 뭐 감정 노동에 대한 아까 뭐 저희 박사님께서는 뭐 교육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감정 노동에 대한 예방도 있을 것이고 예. 네. 교육도 좀 받기는 받는데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감정 노동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에 의해서 이제 일하는 네. 근로자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빗대서 이야기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에 관련된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부분에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는 양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네. 나는 그냥 전화 받기만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기업에 대한 브랜드 즉 결국은 이 기업 브랜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전화한 분은 자기가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또 뭔가에 대한 무형이든 유형이든 이게 대한 자산을 취득을 함으로써 생기는 어찌 보면 불이익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해야 되는데 뭐 하필이면 또 그분이 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같이 이게 이루어진 운명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 입장에서 네.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네.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제 정보보안 네. 교육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법정 의무화 교육들을 이제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듣게끔 네. 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듣는데 이 고객들이 맞아요. 그 교육을 못 들으니 네네. 실제로 이게 범죄에 해당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업무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또 전화하면 또 다른 그렇죠? 분이 받아가지고 네. 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예. 또 이야기해달라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좀 큰 시스템에는 그게 내역이 다 히스토리가 관리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데 전화하면 또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네. 이제 감정이 되면서 내가 이제 같은 소리 몇 번씩이나 해야 돼 이게 그렇죠. 나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네. 양사 이제 입장이 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공동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우리가 법정 교육 좀 들어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꼭 조직, 그러니까 1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어떻게끔 돼 있어요. 반면에 그 밑으로는 이제 안 되는데 꼭 이 회사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중등 교육 기간 때부터 네.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관리라든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들이고 기본 예의다 보면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야 네. 되는 거지 꼭 이 성인이 돼가지고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고객 상담원을 꿈꾸는 그녀의 마지막 사연. 자, 그녀를 위한 솔루션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인바운드냐 아웃바운드에 대해서 구분을 짓지 마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고용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로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뭐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고 정규직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웃바운드 쪽 네. 이쪽도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극히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정규직으로도 채용하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네. 소속감을 갖고 이제 물건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기업 브랜드를 좋게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시되 인바운드로 저는 시작하시라 라고 아, 네.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왜 고질적으로 자꾸 고객들이 이 똑같은 네네.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로 통해서 그 기업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신 후에 이제 세일즈를 하시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고객 상담원 텔레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그녀들의 고민 사연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객 상담원이 고객을 위해서 쉴 틈 없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담아봤는데요. 과연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홈쇼핑의 콜센터. 그곳엔 울리는 전화 소리와 함께 쉬지 않고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 상담원이 있습니다. 힘든 업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을 위해 이 기업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고객 상담이 굉장히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사가 그런 전반적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그만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1000평 넘는 콜센터 휴게실을 이렇게 구축한 이유도 좀 심신에 지친 상담사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좀 다른 것들 다 접어두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원이 행복한 콜센터를 모토로 하는 기업. 넓은 사무 공간과 휴게실,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게 된 것도 모두 고객 상담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힘든 경우는 이제 강성 고객님께서 항의 전화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처리를 못해드린 부분에서도 죄송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긍 안 해주실 때 그때 좀 어렵고요.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불만을 듣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치기 마련. 전화 앞을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이 상담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합니다. 여성 직원이 주로 근무하는 콜센터.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화장을 고치고 용모를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전용 공간도 갖춰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출근 시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새벽에 출근하시는 상담원분들이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자고 회사 와서 이쪽에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곳은 안마기가 마련되어 있는 공간.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고객 상담원에게 신체적인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인데요. 안마를 통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모두 풀어봅니다. 다른 데는 메인 안마사? 이게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 있었는데 기계니까 좀 가볍게 와서 받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상담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금 KTH 내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여기 시청 와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반응은 상당히 뜨거운 걸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원이 열악하고 힘들 거라는 편견은 그만. 고객 만족을 위해 기업도 상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요. 좋은 환경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고객 상담원도 즐겁게 일하는 날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쉴 틈 없이 일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직원들의 복지는 어떤 수준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복지는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해서 제가 뭐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힘들지만 물론 이제 규모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그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의 콜센터가 이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이제 있느냐 네. 따라서 근무 환경도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복지 같은 개념도 보게 되면 일반 이제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가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별도로 또 이제 세일즈 조직과 넌 세일즈 조직으로 또 구분을 해서 움직이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입사하기 전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리 좀 파악하시고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일반 근무 조건은 개인 환경 거의 형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막상 그 자리를 한번 쭉 가보면요. 다른 일반 이제 사내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꽃도 올려져 있고요. 네. 가족 사진도 많고, 좀 더 다양하게 자기 개인 사무 공간처럼 활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환경은 좀 쾌적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휴게 시간들이 조금 보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실제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분들이 그 콜을 또 대기를 받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제 직원분들보다 휴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장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라든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 상담원의 취업 전략과 또 고민 사연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박사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은 또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고객 상담원 취업을 위해서 꼭 고려해야 될 점 짚어주시죠. 일단 딱 고려해야 될 거는 딱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찾아보면 많겠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유혹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기업 수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직률이 많다 보니 실제로 거기서 뽑아놓고 교육시켜놓고 한두 달 하고 안 맞아서 나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측면에서도 손실이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는 거. 일단은 요 부분에서 가장 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는 거는 맞아요. 실제로 뭐 거기서 억지로 예전처럼 그렇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네. 단지 이게 이제 이 분야 쪽에서 한 번, 두 번 습관적으로 이게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고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기한테 네네. 정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신중하게 좀 선택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귀에 너무 의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춘다면 네. 이러한 뭐 공고가 많든 이직이 많든 갈 기회는 훨씬 더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고객 상담원 취업을 앞둔 그녀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담 분야가 많죠. 네. 그중에서 우리는 고객 상담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텔레 마케팅이고 텔레마케터라고 이야기하는 텔레도 결국은 텔레 커뮤니케이션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하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쌍방향으로 서로 간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게끔 했으면 네. 좋겠고요. 저도 뭐 짧게 한 4년 이상 기획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저도 고객 상담원으로서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받냐면 저는 기획자로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 불만을 들어야지 빨리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해서 서비스를 네. 더 좋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 따라서 네. 감정 노동이라기 앞서서
감성으로 서로 간에 일할 수 있게끔 아껴주고 서로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서 즐겁게 하시는 고객 상담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녀의 연구소에서는 여성들의 관심 직종에 대한 취업 전략과 또 고민 사연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 문을 두드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그녀의 연구소를 통해서 계속될 알찬 취업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왜냐면요, 고객 상담원과 관련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 마련을 해놓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내일 예고 좀 해주세요. 네, 내일은 특별한 그녀와의 만남, 그녀가 왔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고객 상담원으로 활동했던 그녀를 모시고 고객 상담원의 실제 업무와 고충, 취업의 노하우 등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 듬뿍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도 유용한 직업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